오늘 회견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호노다로 외무대신께서 각각 5분 내외의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강 장관께서 사전협의에 따라 영어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Good mornin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한국, 미국, 일본에서 언론인 여러분, 여기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님 그리고 일본의 타로 코노 외무상님을 여기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폼페이오 장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성우를 방문을 이 역사적인 회담 직후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방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아주 역사적인 회담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관에 있었죠. 그리고 그 국무장관 대신 후에 첫 번째 방안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장관님이 오셨는데요. 이게 오신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긴밀하게 동맹관계의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노력을 해오고 있는지를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노 외무상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북미 간의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빠른 4월에 오셨는데 다시 한번 모시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폼페이오 장관님께서 6.12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축하 인사를 드렸고 또 트럼프 대통령께도 감사 인사를 대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역사적인 계기가 되어서 이 한국 전쟁의 이 잔재를 없애고 비핵화를 달성을 하고 또 영구적인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회담에서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회담과 관련해서 저희 세 명은 이 공동 성명 채택을 환영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성명을 통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재확인해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회담은 그 북한의 최고위 그 수장이 또 북한의 최고위 수장이 비핵화의 약속을 또 미국에게 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동을 위한 정치적인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공동의 이해를 공유를 했었는데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비핵화와 평화적인 한반도를 위한 출발점이다라는 점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진전이 비핵화와 프로세스에 있어서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후속 회담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후속 절차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보다 평화적이고 번영의 미래를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세 명은 또 공감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리더들의 긴밀한 협력이 없었더라면 여기 여기까지 못 왔을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 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셨고 그러면서 싱가포르 회담이 가능케 해 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그 지속적인 협의를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고노 외무상과 계속함으로써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영구적인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올 것입니다.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긴밀히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저는 죄송합니다. 65년 되는 한미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경하고 그리고 또 주한 미군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후에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제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님께 감사드리고 또 고노 외무상께도 오늘 이 생산적인 회담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폼페이오 장관님이십니다. 네, 오늘 여기 와서 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고노 장관님과 또 강 장관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그리고 굉장히 역사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북미 회담을 막 마쳤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공조는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또한 북미회담의 성공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셋은 우리 3국의 계속되는 공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고 또 오늘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북미회담에 이어 계속해서 비핵화를 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북미회담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한반도의 또 동북아의 또 전 세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제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미 공조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 북한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또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뜻은 확고합니다. 고노 장관님과 강경화 장관님과 저는 굉장히 친한 사이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북한 주민에게 반드시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에서도 그렇게 한국 국회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안정되고 번영하는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꿈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 미래를 같이 꿈꾸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준비가 되고 미국은 그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는 강경화 장관님께 이번 3자 외무장관 회의를 이 정상회담 직후에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담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개최되는 첫 번째 3자 회담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님께서 이렇게 같이 합류하게 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님께 이렇게 그 시의적절하고 직접적으로 회담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김 위원장께서는 이를 통해서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님이 아주 열심히 작업하신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아주 어려운 하지만 또 상당히 중요한 공동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첫 프로세스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이 미사일 그리고 모든 그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를 위한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북한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서 관련된 그 UN의 그 안보리의 이 결의문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저희 3국이 공동의 이 행동을 계속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공동 성명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재확인한 바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또 체제 안전 보장을 하겠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미국도 안전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인데요. 북한이 실제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지 이 약속을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긴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도 이제 진행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이 동맹 관계 그리고 이에 대한 억지력은 이 북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아마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해한 바로는 이 훈련을 중단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 행동에 달려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은 그 동맹국에 대한 방어에 대한 약속을 지속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주일 미군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슈는 일본 그리고 지역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도 평양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현재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이슈가 여전히 있습니다. 핵이라든가 다른 미사일이라든가 납북자의 문제가 있고 여전히 또 과거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평화와 안전을 이 동북아시아에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이를 이뤄낼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강경화 장관님과 앞으로도 계속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시간 관계상 각국별로 기자 한 분씩에게만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조선일보 김진명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기를 원하는 장관님을 지정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한국기자단을 대표해서 질문드리게 된 김진명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기자단은 각 장관님께 한 개씩 질문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강경화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신 한미훈련 중단과 궁극적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사전과 미국 측과 얼마나 협의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이며 한미훈련 중단은 정기훈련을 포함한 모든 훈련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대규모 일부 훈련만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CNN에서 오늘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의 중단을 그 현지 시각으로 14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오늘 회담에서 관련된 설명을 들으셨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y second question goes to Secretary Pompeo. Mr. 네, Secretary, 폼페이오 장관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성명에 사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6년 전에 남북 협의에서 비핵화를 또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또 우라늄 그 인리치먼트라든가 또 플루토늄 생성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그리고 또 핵물질 또는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의 정권의 그 실책을 다시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에서는 어떻게 검증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북한의 이행을 확인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사일 엔진 테스팅 실험 시설을
협의를 폐기하겠다고 북한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건가요? 과거 정권에서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반복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고노 외상입니다. 올해 8월쯤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라는 예정이 있었는데요. 납치 문제라든지 비핵화 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렇게 아주 정말 많은 언어가 여기서 구사되고 있는 걸 보니까 기쁘네요.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심도 있는 그 면담 끝에 하신 그 말씀은 아마 그 이렇게 막 조성된 남북 사이의 대화 모멘텀을 좀 더 강화하기 그런 그 동기에서 말씀하신 걸로 풀이가 됩니다. 그 한미 훈련의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이고 그 동맹 차원에서 군 당국 간 협의를 해서 늘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동맹의 문제는 한미 이 철탄과 같은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 오늘 3자 간 외교장관 사이에는 이 문제가 논의 안 됐습니다. 깊이 있게 논의는 안 됐습니다. 이건 군당국, 한미 군당국 간에 좀 더 협의를 하고 조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폼페이오 장관님. 예, 네, 질문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요. 그러면 좀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단 그 세 장관 그리고 저희 세 국가 리더들이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공동 성명에는 아주 명확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판문점 선언 자체도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남북 간의 합의를 포함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합의를 사실상 다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가 분명히 하고 싶고요. 싱가포르 회담 같은 경우는 아주 정말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회담입니다. 기존에 실수가 있었었는데요. 사실 그 경제 제재 해제라든가 경제적인 지원을 비핵화가 있기 전에 제공됐는데요.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셨고 김정은 위원장 얘기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상황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이제 뭐 부족할 것이다. 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 타이밍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김 위원장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UN 제재인데요. UN 제재 해제는 이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비핵화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은 정말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이에 대해서 기반을 할 것입니다. 완전한 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내용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행되도록 신속하게 아주 완전하게 이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노 장관님. 일본 정부의 입장은 북일 평양 선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경제 지원을 한다라는 이러한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북일 간의 연락은 있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북한과 대화를 하는 것은 그냥 얘기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형태로 정상회담이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과 확실하게 공조하면서 또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과 직접 제대로 마주하면서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일 간의 노력을 해나갈 결의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북일 간의 직접 하이레벨의 대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국 기자분 순서인데요. 조시 레드먼 from AP. 네, AP의 조시 레드먼 기자님이십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Secretary Pompeo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 돌아가자마자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핵의 위협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에 핵 무기가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북한을 믿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 강경화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그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어떤 양보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리가 들어오지 않아 통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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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필요하세요? 네, 기자회견장에서 지금 소리가 안 네,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먼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전쟁을 한국 전쟁을 이제 끝나고 평화 체제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북미 회담이 큰 의미를 갖게 됐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시작에 들어갔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공동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긴밀하게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3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문을 해서 큰 영광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이 역사적인 한미일 공조가 있었기에 북미회담의 성공을 이끌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계속 비핵화 과정을 위한 협상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다. 그리고 한미일 공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미일 3국이 추진하겠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의 발언도 눈에 띕니다. 같이 합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고 회담 결과를 설명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일단 말씀을 열었고요. 특이한 점은 대량 살상무기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문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한국과 미국보다는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국이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된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이 체제 안전을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는 데 있어서는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하느냐가 먼저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가 나와야지
체제 안전을 보장해주는 먼저 하시겠습니까? President Trump indeed raised this issue. 예,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로즈가든에서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함께 앉아서 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있었는데요. 그 북한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과도 이와 같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네, 저도 같은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김 위원장께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일북 사이에 양자 차원에서 해결을 하도록 독려를 하셨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책임 하에 이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혹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지금까지도 북일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치 문제를 포함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정상회담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에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동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장관님, 기자단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이로써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시작을 열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회담으로 이제 협상의 포문이 열게 되는데요. 이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